김밥의 김밥, 김밥의 김밥. 미국에서 미국 마트에서 김밥을 사게 될 줄이야. 다들 들어서 아셨을 거예요. 트레이디조의 유명한 김밥. 저도 나오자마자 먹어봤는데요. 지금은 품절이 돼서 살 수가 없지만 399, 4불 정도 되는 김밥인데요. 정말 냉동김밥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정말 획기적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에 살면서 한국 음식 다 해먹고 살긴 하는데요. 트레이드조에서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LA갈비, 이것도 양념이 다 되어 있고, 떡국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또 팬케이크라 그래서 파전, 두부는 물론 한국 건 아니지만 쉽게 두부도 살 수 있고요. 저희 집에 항상 있는 떡볶이 떡. 제가 떡을 되게 좋아하고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 김밥도 추가를 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요물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물론 아유 김밥 싸먹어야 맛있지. 새로 다 재료 준비해서 싸먹는 게 가장 맛있긴 하죠. 하지만 귀찮잖아요. 이거는 가성비 정말 최고예요. 햄버거 먹을래? 김밥 먹을래? 저는 당연히 김밥 먹겠어요. 그리고 김밥을 싸놓고 하루 정도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밥이. 그래서 이걸 냉동한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세상에. 냉동 김밥을 전자레인지 한 2분 30초 정도 돌려서 먹어도 맛있고, 냄새가 안 나요. 또는 실온에 이 얼은, 땅땅 얼은 거를 실온에서 한 4시간, 5시간 놔두면 너무너무 부드러운 밥이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만든 정말 한국밥 느낌이 나게 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버지니아 로스쿨 들어가서 가는 마지막 날 이 게으른 엄마는 트레이더조에서 장을 봐서 밥을 다 해줬어요. 음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흉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한식을 즐길 수 있고 또 김밥, 떡볶이, 파전 이런 한국 음식 언어들을 미국 사람들이 똑같이 그대로 쓴다는 것도 저는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싹싹싹 다 먹고 버지니아로 갔습니다. 아들이 버지니아 로스쿨에 들어가서 1학년으로 아파트를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새로 사야 됐어요. 그래서 주변 코스코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사줬고요. 또 먹을 거는 트레이드조에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집 근처에 코스코와 트레이드조만 있으면 정말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타겟 또 갈 거지? 얘네 우리 안 받는 거 아니야? 뭐 안 되면 탭 되잖아. 요리할 것만 사네. 제가 마실 주스입니다. 백투스쿨 트레이드조에 김밥이 잔뜩 있었어요. 아들 냉동실에 가득 채워주고요. 저희도 오면서 먹으려고 김밥도 샀습니다. 김밥이 인기 있는 이유가 특히 여름에 김밥을 사갖고 가면 가는 길에 쉴 수가 있잖아요. 냉동김밥은 쉬는 게 없어요. 4-5시간 차에 두었다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디 긴 여행 가실 때 트레이드조 김밥 준비해 보세요. 4시간 녹인 김밥인데요. 요렇게 멀쩡해요. 예쁘고. 뒤에 꼬랑지도 있으면 더 맛있을 텐데. 이렇게 쌀도 부들부들 새로 싼 김밥처럼 맛있어 보입니다. 물론 정성 가득하게 새로 싸는 게 더 맛있겠지만요.
don't you feel like crying?